1. 연소가스 성분 중 인체에 미치는 독성이 가장 적은 것은? 3. CO2. 2. 유류용 온수보일러에서 버너가 정지하고 미세 버튼이 돌출하는 경우는? 3. 오일 배관 내에 공기가 빠지지 않고 있다. 3. 보일러 사용 시 이상 저수위의 원인이 아닌 것은? 4. 급수 탱크 내 급수량이 많은 경우. 4. 어떤 물질 500kg을 20도씨에서 50도씨로 올리는데 3000kcal의 열량이 필요하였다. 이 물질의 비열은 2. 0.2kcal/kg/도씨. 5. 중유의 첨가제 중 슬러지의 생성 방지제 역할을 하는 것은? 4. 안정제. 6. 보일러 드럼 없이 초임계 압력 이상에서 고압 증기를 발생시키는 보일러는? 2. 관류 보일러. 7. 보일러 일마력에 대한 표시로 오른 것은? 2. 상당 증발량 15.65 kgh. 8. 제어 장치에서 인터룩이란? 2. 구비 조건에 맞지 않을 때 작동을 정지시키는 것. 9. 동작 유체의 상태 변화에서 에너지의 이동이 없는 변화는? 4. 단열 변화. 10. 연소 시 공기비가 작을 때 나타나는 현상으로 틀린 것은? 4. 배기가스 중 노 및 NO2의 발생량이 많아진다. 11. 보일러 연소 장치와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 스테이. 12. 증기 트랩이 갖추어야 할 조건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마찰 저항이 클 것. 13. 과열 증기에서 과열도는 무엇인가? 2. 과열 증기 온도와 포화 증기 온도와의 차이다. 14. 다음은 증기 보일러를 성능 시험하고 결과를 산출하였다. 보일러 효율은 4. 85%. 15. 자동 제어의 신호 전달 방법에서 공기 압식의 특징으로 오른 것은? 1. 전송 시 시간 지연이 생긴다. 16. 보일러 유류 연료 연소 시에 가스 폭발이 발생하는 원인이 아닌 것은? 2. 프리퍼지 시간이 너무 길어졌을 때. 17. 세정식 집진 장치 중 하나인 회전식 집진 장치의 특징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2. 급수 배관을 따로 설치할 필요가 없으므로 설치 공간이 적게 든다. 18. 다음 열효율 증대 장치 중에서 고온 부식이 잘 일어나는 장치는? 2. 과열기. 19. 증기 과열기의 열가스 흐름 방식 분류 중 증기와 연소가스의 흐름이 반대 방향으로 지나면서 열교환이 되는 방식은? 3. 향유형. 20. 열정산의 방법에서 이별 항목에 속하지 않는 것은? 1. 발생 증기의 흡수열. 21. 가스용 보일러 설비 주위에 설치해야 할 계측기 및 안전장치와 무관한 것은? 1. 급기 가스 온도계. 22. 수위 자동 제어 장치에서 수위와 증기 유량을 동시에 검출하여 급수 밸브의 궤도가 조절되도록 한 제어 방식은? 2. 유소식. 23. 일반적으로 보일러의 상용 수위는 수면계의 어느 위치와 일치시키는가? 3. 수면계의 1/1치. 24. 왕복동식 펌프가 아닌 것은? 3. 터빈 펌프. 25. 어떤 보일러의 증발량이 40TH이고 보일러 본체의 전 열면적이 580M일 때 이 보일러의 증발률은? 4. 69 kgm/h. 26. 보일러의 수위 제어 검출 방식의 종류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 피스톤식. 27. 자연 통풍 방식에서 통풍력이 증가되는 경우가 아닌 것은? 1. 연돌의 높이가 낮은 경우. 28. 액체 연료의 주요 성산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3. 부피. 29. 절탄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 보일러의 급수를 예열하는 장치이다. 30. 보일러를 장기간 사용하지 않고 보존하는 방법으로 가장 적당한 것은? 4. 건조 후 생석회 등을 넣고 밀봉하여 보존한다. 31. 하트포드 접속법을 사용하는 난방 방식은? 1. 저압 증기 난방. 32. 온수 난방 설비에서 온수, 온도 차에 의한 비중력 차로 순환하는 방식으로 단독주택이나 소규모 난방에 사용되는 난방 방식은? 3. 자연순환식 난방. 33. 압축기 진동과 서징, 관의 수격작용, 지진 등에서 발생하는 진동을 억제하기 위해 사용되는 지지장치는? 4. 브레이스. 34. 온수보일러에 팽창탱크를 설치하는 주된 이유로 오른 것은? 1. 물의 온도 상승에 따른 최적 팽창에 의한 보일러의 파손을 막기 위한 것이다. 35. 온수난방에서 방열기 내 온수의 평균 온도가 82도씨, 실내 온도가 18도씨이고 방열기의 방열계수가 6.8kcal/m2h도씨인 경우 방열기의 방열량은? 4. 435.2kcal/m2h. 36. 보일러 설치 시공 기준상 유류 보일러의 용량이 시간당 4톤 이상이면 공급 연료량에 따라 연소용 공기를 자동 조절하는 기능이 있어야 하는가? 단, 난방 보일러인 경우이다. 4. 10TH. 37. 포밍, 플라이밍의 방지 대책으로 부적합한 것은? 4. 수저 또는 수면 분출을 하지 말 것. 38. 증기 보일러의 기타 부속 장치가 아닌 것은? 3. 팽창 탱크. 39. 온도 25도씨의 급수를 공급받아 엔탈피가 725kcal/kg의 증기를 1시간당 2310kg을 발생시키는 보일러의 상당 증발량은? 2. 3000kgh. 40. 다음 중 가스관의 누설 검사 시 사용하는 물질로 가장 적합한 것은? 3. 비는 물. 41. 보일러 사고의 원인 중 제작상의 원인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4. 압력 초과. 42.
열팽창에 대한 신축이 방열기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주로 증기 및 온수 난방용 배관에 사용되며 2개 이상의 엘보를 사용하는 신축 이음은 4. 수입을 이음 43. 보일러 급수 중에 용존 고형물을 처리하는 방법으로 부적합한 것은 2. 응집법 44. 난방부하를 구성하는 인자에 속하는 것은 1. 관리 열 손실 45. 증기 보일러에는 2개 이상의 안전 밸브를 설치하여야 하는 반면에 1개 이상으로 설치 가능한 보일러의 최대 전열 면적은 1. 50m 46. 증기난방에서 저압증기 환수관이 진공펌프의 흡입구보다 낮은 위치에 있을 때 응축수를 원활히 끌어올리기 위해 설치하는 것은 3. 리프트 피팅 47. 중력순환식 온수난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3. 자연순환이므로 광경을 작게 하여도 된다. 48. 연료의 연소 시 이론 공기량에 대한 실제 공기량의 비, 즉 공기비의 일반적인 값으로 오른 것은 4. M1 49. 보일러 수 내처리 방법으로 용도에 따른 청관제로 틀린 것은 1. 탈산소재 염산, 알콜 50. 진공한 수식 증기 난방장치의 리프트 이음 시 일단 흡상 높이는 최고 몇 m이하로 하는가? 2. 1.5 51. 보일러 급수 처리 방법 중 5000ppm 이하의 고형물 농도에서는 비경제적이므로 사용하지 않고 선박용 보일러에 사용하는 급수를 얻을 때 주로 사용하는 방법은 1. 증류법 52. 가스 보일러에서 가스 폭발의 예방을 위한 유의사항으로 틀린 것은 3. 점화용 가스의 종류는 가급적 화력이 낮은 것을 사용한다. 53. 보일러 드럼 및 대형 헤더가 없고 지름이 작은 전열관을 사용하는 관료 보일러의 순환비는 4. 1. 54. 증기관이나 온수관 등에 대한 단열로서 불필요한 방열을 방지하고 인체에 화상을 입히는 위험 방지 또는 실내 공기의 이상 온도 상승 방지 등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4. 보온 55. 효율 관리 기자재가 최저 소비 효율 기준에 미달하거나 최대 사용량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제조 수입 판매업자에게 어떠한 조치를 명할 수 있는가? 1. 생산 또는 판매 금지 56. 에너지 이용 합리화법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광고 매체를 이용하여 효율 관리기 자재의 광고를 하는 경우에는 그 광고 내용에 에너지 소비 효율, 에너지 소비 효율 등급을 포함시켜야 할 의무가 있는 자가 아닌 것은 2. 효율 관리기 자재의 광고업자 57. 에너지 이용 합리화법상 에너지 진단기관의 지정 기준은 누구의 령으로 정하는가? 1. 대통령 58. 열사용 기자재 중 온수를 발생하는 소형 온수 보일러의 적용 범위로 오른 것은 4. 전열면적 14m 이하 최고 사용압력 0.35MPa 이하의 온수를 발생하는 것. 59. 에너지법에서 정한 지역 에너지 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하는 자는 4.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60. 검사 대상 기기 조종 범위 용량이 10TH 이하인 보일러의 조종자 자격이 아닌 것은 4. 인정 검사 대상 기기 조종자 교육 이수자.